우리 해군은 4일 경항공모함 건조 여론 조성 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각도로 경항모를 볼 수 있는 8장의 최신 조감도가 공개됐는데요. 해군이 이날 충남대학교와 국가안보의 핵심 전략자산,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경항공모함 세미나에서는 건조 필요성을 주장하는 발표문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추진 중인 경항모 건조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여전히 갈리는 상황입니다. 브루스 백톨 미국 텍사스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화상으로 한 주제 발표에서 인도, 중국, 일본은 이미 경항모를 보유했거나 확보할 계획이 있다며 경항모 도입 시 한국 해군의 작전 능력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길병옥 충남대 교수는 경항모 전단 건설은 국가안보 확립과 경제성장, 첨단 핵심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 뉴딜 정책이라며 국내 개발을 전제로 산업계 추산 경제 파급 효과는 무려 약 35조 8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길 교수는 경항모의 함 건조에 2조 원, 함재기 20대와 해상작전 헬기 8대 도입에 3조 원 등 5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승균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은 주재 발표에서 경항모는 전평시 해상교통로 보호는 물론 테러 억제, 재해, 재난구호 등 포괄적 안보 위협에 대응 가능한 최적의 전력이라며 찬성과 반대의 모든 의견을 수용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서장은 최근 주변국은 해양 권익 보호를 위해 해군력을 팽창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고 영내 안보 정세의 불안전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해상 교통로를 포함한 해양에서의 국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 소장은 우리나라가 원유, 곡물, 수출입을 전적으로 해상 교통로에 의존하고 있는데 하루만 이 교통로가 차단돼도 경제 손실은 3,100억 원에 달한다며 미국이 해상 교통로 보호에서 발을 빼는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경항모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사업청도 경항모에 국내 기술을 80% 이상 도입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이미 이지스 구축함과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고 경항모 건조에 소요되는 기술 180여 개 항목 중 160여 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다른 핵심 기술은 국외 협력과 기술 이전 등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방사청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항모의 도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한반도 어디에서든 전투기가 뜨면 동서남해 어디든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데 항모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항모가 5조 원짜리 표적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안보 위협과 무관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출발한 터라 경항모 도입은 아직 불확실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나 소요 분석 연구를 통해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올해 4월 KFX 시제기 공개에 이어 내년 5월 초도 비행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두 달가량이나 일정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많은 관심 속에 카이가 KFX 개발을 최우선으로 주력한 결과입니다. KFX 사업은 국내 국방연구개발사상 최대 규모로 이뤄진 사업이며 올해 지상과 내년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시제기 공개 등 KFX 개발이 순항하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나머지 일정들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며 KFX 사업은 연간 3조 원 매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카이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현호 카이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올 상반기 예정된 KFX 시제기 공개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시제기 공개 후에도 내년 5월 초도 비행 시험까지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가 KFX 개발 성공의 중대 분기점이라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우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형급 위성 표준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정밀 지상 관측용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가 오는 3월 우주로 발사된다는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22일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를
오는 3월 20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는 이날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출발해 24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 도착합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는 500kg급 위성으로 국토, 자원관리와 재해, 재난대응 등을 위해 정밀 지상 관측 영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위성은 발사일 전까지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상태 점검, 연료 주입, 발사체 결합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러시아 JSC 글라브 코스모스의 소유주 2.1A 발사체에 실려 발사될 예정입니다. 발사 후 고도 497.8km 궤도에서 약 2개월간 통신 점검 등 초기 운영 과정을 점검한 뒤 6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정밀 지상 관측 영상을 보내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는 국내 산업체와 연구기관이 범용 위성 플랫폼 구축을 위한 차세대 중형 위성 개발 사업을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 차세대 중형 위성 1, 2호를 개발해 표준 본체를 확립하고 이후 2단계 사업에서는 이 플랫폼을 유지한 채 목적에 따라 탑재체를 바꿔 3, 4, 5호 위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는 흑백 0.5m, 컬러 2.0m급 해상도의 광학 카메라를 탑재하게 됩니다. 이 정밀 광학 탑재체도 국산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이 탑재체는 2015년 발사된 다목적 실용위성 3A호와 동일한 성능을 갖지만 무게는 100kg 이상 가볍습니다. 또 차세대 기술인 플래시 메모리 방식의 영상 자료 처리 장치를 적용해 저장 용량이 다목적 실용위성 3A보다 6배 높습니다. 전력 사용량과 무게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내년 초에 발사될 예정이며 이어 진행될 3호, 4호, 5호 위성 개발은 산업체가 맡게 됩니다. 항우연은 차세대 중형위성 1호 개발 사업을 통해 중형위성급 시스템 및 표준 본체 기술을 확보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기업에 이전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카이는 한국과학기술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우주산업 흐름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뉴스페이스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카이는 500조 원으로 추산되는 우주시장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 중심의 가치 사슬을 완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아울러 20기 이상 초소형 위성을 동시 제작할 수 있고 위성의 설계부터 제작, 조립, 시험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센터를 작년 8월 준공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25년간 국내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와 기술을 확보했다며 카이 중심의 가치 사슬을 완성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에서 세계 혁신국가 1위로 한국을 꼽은 것처럼 한국의 국방산업이 날개를 달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